사실 이게 건강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기는 이 특정 부위의 주름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목주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목주름은 골다공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나 네. 이거 목주름 이거 왜냐하면 완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주름과 골밀도 간의 상관 관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목주름이 깊고 많을수록 골밀도도 감소를 하고 골다공증 위험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마 주름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그러니까 내가 네. 이마에 주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가끔 보면 이렇게 주름이 느껴져 보이잖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보이시긴 하네요. 주름이 생겼네. 이마에 대한 그거는 좀 내가 우리 심혈관 얘기 해 들었거든. 네. 그런 게 뭐가 있나? 네, 그럼 이걸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이마 주름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한 신호이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프랑스 연구진들이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이마 주름이 깊은 사람들은 깊은 사람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마에 있는 이 좁은 혈관에 이 플라크가 쌓이기 쉬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그만큼 많다? 그러면 다른 체내에 있는 혈관에도 그만큼 노화가 잘 될 수 있다는 걸 반증한 것입니다. 신기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호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귓볼 주름이 있습니다. 아니, 귓볼 주름이 생겨요? 네. 귓볼 주름도? 귓볼 주름이 있으면 40대 때부터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귓볼 주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귓볼에 대각선 방향으로 주름이 있는 경우에 대각선 방향 주름이 있으면 치매 위험도가 2배 상승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78%가 귓볼 주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편은 감사한 신호네요. 이 그렇지. 주름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그러네, 게. 그러네, 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